안녕하세요. 트레인포리딩의 트포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의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백균 포즈입니다. 바디빌더들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복부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만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이 백균 포즈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은 바디빌딩이 최초에 생겼을 당시의 컴퓨티션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백균 포즈의 유래 자체는 보디빌딩이 생긴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균 포즈를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디빌딩의 시작과 함께 생겨난 이 백균 포즈는 70년대 80년대 보디빌딩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프랭크 제인, 아놀드 슈왈제너거 역시 즐겨 사용하는 포즈였습니다. 특히 아놀드 슈왈제너거는 백균 포즈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던 선수죠. 백균 포즈를 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필요한데요. 복부 근육을 컨트롤할 수 있는 코어 스트렝스와 흉곽을 완전히 제껴 열 수 있는 유연성과 근육이 필요합니다. 즉, 아놀드 슈왈제너거는 이 백균 포즈라는 포즈를 위해서 풀 오버랑 코어 스트렝스 훈련을 따로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백균 자체의 훈련을 아놀드 슈왈제너거는 루틴에 넣을 정도로 사랑하였는데요. 영상 속의 모습처럼 상체를 세운 상태로 서 있는 상태에서 하기도 하고 아예 누운 상태로 바닥을 보고 시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앉아서 백균 포즈를 하는 연습도 있죠. 아놀드 슈왈제너거는 이 백균 포즈의 가장 큰 이점에 대해서 허리 복부를 얇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초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져온 이 백균 포즈는 당시에는 거의 규정 포즈에 육박할 정도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많이들 사용을 했습니다. 90년대 이후 현대 바디빌더들까지 백균 사용하는 바디빌더들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그만큼 복부 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하기도 했지만은 바디빌더들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복부가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도 사실입니다. 백균 자체만으로 복부가 얇아지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백균을 하기 위해 바디빌더들은 코어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코어 훈련 자체가 허리를 얇게 관리하는 데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은 IFBB 프로 바디빌더 중 후안 디젤 모렐이라는 선수입니다. 맨즈 오픈 바디빌더 중 어마어마한 상체 볼륨감을 뽐내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얇은 허리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가 그의 비법에 대해서 백균 포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후안 디젤 모렐 역시 오전에 꼭 백균 포즈를 본인의 루틴에 집어넣는데요. 백균 포즈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백균 포즈를 굉장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페트병에 있는 공기를 전부 다 빼내고 병뚜껑을 닫게 되면은 그 페트병에 있는 찌그러진 모양은 우리가 최초에 누른 모양 그대로 유지되어집니다. 백균 포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후안 디젤 모레는 본인의 복압에 있는 공기를 전부 다 빼어내고 있죠. 그 다음에 입을 다물고 공기의 유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복부 안에 있는 공기가 싹 빠져나가고 우리가 페트병을 최초에 눌렀을 때 찌그러진 모양처럼 복부 역시 움푹 패인 모양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도 그랬지만 현대에도 백균 포즈는 규정 포즈는 아닙니다. 백균을 하지 않는 바디빌더들이 대부분이지만 백균을 하고 있는 바디빌더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얇게 관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심미적으로 본인들의 체형을 더욱더 아름답게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요. 제가 최초에 언급한 내용 중에 백균 포즈의 요건 중에 하나는 흉곽을 완전히 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흉곽을 열고 복부를 타이트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바디빌더들 V쉐입을 극대화하는 연습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부분의 백균을 시전하는 바디빌더들의 V쉐입이 더욱더 월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트레인포 위링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